많은 분들이 이 성경 창세기를 보면서 설교를 할 때 창세기 22장은 그 참 많이 이 설교를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던 그런 장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은 그런 내용이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창세기 22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노년에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창세기 24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24장 같은 데는 설교의 주제로 많이 나오는데 23장은 잘 안 나와요. 근데 23장은요, 이삭의 엄마,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은 얘기예요. 사라가 세상을 떠서 이 사라의 죽은 얘기, 장사 지낸 얘기를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장을 다 썼어요. 한 장을. 창세기 23장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다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인생이 끝났다 싶은데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끝일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음이 오면 더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그 간암이 걸려가지고 간 이식을 해야만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왔습니다. 목사님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 광고를 합니다. 장로님이 나가셔서 광고를 했어요. 목사님의 간 이식을 해야만 목사님의 생명이 연장될 것 같다.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에게, 물론 다 조사해봐야 알겠지만은, 간을 드릴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교인들의 100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100명. 100명이 손을 들어서 목사님에게 간을 주겠다 그러더래.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과연 간을 내놓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100명을 이렇게 주겠다.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그 뭐 장로님이 다 밖에 마당에 서라. 다 서 있는데 장로님이 뭐라는 거 아니? 제가 여기 이 새의 깃털이 있는데 이 깃털을 2층에 올라가서 던지겠다. 그래가지고 그 깃털이 뚝 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머리에 떨어지면 그분의 간을 목사님에게 드리겠다. 그렇게 하기로 하자 했더니 전부 다 아멘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올라가가지고 하고 깃털을 했더니 이 깃털이 쭉 떨어지는데 어느 여자 권사님의 머리 위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주이휴 주이휴 와 해가지고 깃털을 옆에 있는 장로님에게 날려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앞으로 이 깃털이 떨어지니까 장로님이 주이휴 주이휴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안 떨어졌다네. 그 많은 사람들이 막상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기회를 당하게 될 때는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풍자적인 얘기로 헌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마지막에 가서 뭘 하려고 하는 건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은 인생의 끝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뭘 보기를 원하냐면 인생의 끝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인생의 항상 끝을 보고 살아라. 언제나 사람은 마지막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간에 처음에 스타트도 좋고 마지막도 중간도 좋겠지만은 끝을 보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기를 즐겨해라. 왜냐하면 인생의 죽음이라는 걸 봐야 된다는, 인생의 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날마다 신혼이고 말마다 좋고 즐거운 일만 있는 줄 알겠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초상집에 가다. 나도 언젠가 끝이 올 날이 있겠구나. 끝이 왔을 때 어떤 사람으로 내가 남아야 되겠느냐, 부끄러운 사람으로 남아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이제 세상을 떴는데 몇 살에 죽었냐면 1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3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 사람이 127세를 살고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127세를 살고 죽었는데 이 사라 할머니가 9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 37살 때 죽은 거고, 바로 22장에서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고 난 뒤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일 때 죽었는데 이때만 해도 이삭이 장가를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갔기 때문에 왜 장가를 늦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근데 어쨌든 안 갔어요. 그래서 37살에 이삭이 죽고 자기 아들이 결혼하는 걸 못 보고 죽은 사람이 사라예요. 근데 이 사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오는데 65세에 하란을 떠났어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이 땅에 오고 62년이 지난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아브라함하고 행복한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라는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사람이죠. 예를 들면 흉년 들어서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러는데 흉년 들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이 자기 아내 보고 여보 당신이 너무 이뻐서 애굽에 내려가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래? 하고 한 게 창세기 12장 12절로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해라.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이 말이에요.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참 남자 소갈딱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내려가면서 여보 당신이 내 아내여 그러면 분명히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지 몰라. 그러니까 너무 이쁜 것도 죄여. 근데 나는 이 아브라함 이런 걸 보면 속상하는 게 감당 못할 여자를 왜 데리고 왔냐는 거죠. 응? 그렇게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내가 자신이었으면 좀 누구도 넘보지 않을 여자. 응? 아무렇게나 생겼기 때문에 누구도 넘보지 않을 여자를 데리고 살면 얼마나 마음속이 편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겠어. 너무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죠. 내 누이 동생으로 해라. 그리고 내려가서는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그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첩으로 맞이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왕 바로의 삶 속에 재앙을 내리게 하고 고통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뒤늦게 뭘 깨닫냐면 너가 왜 남의 아내를 뺐냐. 그래가지고 이 바로 왕이 사라를 하나님의 강권함에 의해서 돌려주죠. 돌려주면서 왜 나한테 정직하게 얘기하지? 왜 정직하게 하지 않아서 당신 아내를 내가 데려오게 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꾸짖고 책망을 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때 이 사라를 데려다주고 많은 가축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은 거예요.
사주는 것도 고마운 거지만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야 아브라함이. 근데 이게요 한 번 그런 게 아니야.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두 번 그래요. 또 한 번. 이 습관이야 이게. 자 아브라함 좀 보세요. 창세기 20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 그랬다고?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누가?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인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의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 남편이 있는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하나님이 찾아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보면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팔아먹은 꼴이 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요 어찌 보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같으면서도 그 약점 있고 허물이 있어. 그런데 이 사라는 너무 마음이 아름답고 착해. 우리 예수마을 교인들 같아.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그런 남편을 뭐로 여겼냐면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 나의 주다. 그렇게 모셨어요. 너무 사라의 마음씨가 아름다운 거죠. 남편을 그냥 하나님 다음으로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다. 이렇게 모셨어요.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다 같이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뭘로 여겼냐면 에휴 저거는 뭐 언제든지 자기 목숨만 살라고 그러고 나를 버리고 남한테 팔아먹은 게 저게 무슨 남편이야 무슨 내 주인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에게 못된 짓을 했어도 아브라함 내 마음은 일편단심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나의 주인이요. 경험을 해봤어야 남자들이 아멘을 하던데 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하였다? 주라 칭했다. 아브라함을 나의 주인 되신 분이다. 요즘에는 좀 여자분들이 너무 뜻해서 남편을 그렇게 주로 모시는 경우가 없죠. 그냥 어떤 때 보면 요즘 젊은 여자 아이들은 자기 그 남자를 막 뒤통수를 때리더구만. 어떤 여자는 막 욕하고 반말도 칙칙하고 막 그러는데 안 돼. 그냥 오늘부터 우리 예수마을교회 여인들은 남편을 볼 때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나의 주인이시여.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주인으로 모셨냐면 난 이렇게 봐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허물 듣고 약점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순종하잖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니까 자기가 연약할 때 아내를 속여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이야.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해도 드리잖아요. 이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이 중심인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쭉 이렇게 훑어보면 사라도 그걸 봤을 거란 말이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은금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100%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라가 봤을 때도 자기 남편이 허물 있고 약점 있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다라고까지 인정하면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의 허물이 보여. 근데 허물보다도 장점을 자꾸 보고 장점을 자꾸 보고 좋은 점을 자꾸 보자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이제는 세상을 떴단 말이에요. 세상을 뜨고 나니까 야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23장 2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곳 기르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뭐라고 그랬죠? 슬퍼하며 애통했다는 거예요. 애통했다. 여러분
아내가 죽었을 때 남편이 정말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고불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아내가 참 잘 산 거야. 안 그래요? 아내가 죽었을 때 남편이 여기 보세요. 얼마나 슬퍼하며 애통했으면 애통. 응?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파하는 게 애통이요. 막 울어가면서 아내가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 너무 슬퍼서 그냥 막 통곡하고 우는 아내가 있다면 그 남편은 잘 산 거예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냥 측은해서 잠깐 우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떴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애통하고 울어준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애통하고 울어준다면 이거는 진짜 인생을 잘 산 거예요. 울 것 같지 않으니까 아멘 안 하죠. 응? 어떤 여자가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어서 막 슬피 울다가 그렇게 울다가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 참 멋쟁이야. 당신 멋졌어. 잘 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죽어서 보험 들어오는 거 많이 받게 됐어. 이렇게 나를 위해 준비까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낄낄 웃더라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자가 남편의 죽을 병에 걸리면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게 5분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래. 이 사라를 얼마나 사랑하는 게 비록 잘못은 했었지만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슬피 우고 애통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62년을 살아왔는데 사라가 죽었는데 거기 성경에 자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지금 이 그랄 땅 가나안 땅이라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 아내를 매장할 땅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난해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은금이 풍성했고 나중에 조카 로토고 너무 재산이 많아서 자리가 좁다고 해서 싸워서 둘이 갈라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리라. 목자들끼리 저러 싸우니까.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어. 이거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뭐라고 하니 아브라함에게 땅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너의 후손에게 너의 자손에게만 내가 땅을 줄 것이라는 약속만 하고 있었지 안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브라함은요 자기 욕심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다면 이해를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13장 2절을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뭐했더라? 풍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땅도 없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바로 이 자기 자신이 이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그곳에서 사라 할머니가 죽었느냐, 그 해쪽 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고 있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첫째로 인생은
나그네를 교훈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나그네다. 다시 인생은 나그네다. 최유진이가 한 얘기예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이 찬송가 있잖아요. 자,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나요? 뭐라고 그랬죠? 거류하는 자다. 이 말을 아주 극단적인 얘기로 하면 나는 난민이다 이거예요. 난민이다. 나는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나는 뭐냐? 난민이다. 나는 여기서 안정할 수 없는 하나의 불법 체류자다. 너희 나라에, 너희 땅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오긴 왔지만 여기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나그네일 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지 않는 거예요. 내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땅을 안 산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은 뭘 위해서 살았냐? 하늘나라를 위해서 산 거예요. 하나님 나라 투자를 위해서 사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 땅에서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다. 우리는 뭐냐? 그랬을 때 외국인이여 나그네다.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위해 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린 다 나그네야.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은금을 풍요롭게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많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나그네야.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102편 3절에 보니까 내 날이 뭐같이 소멸하며 연기같이 소멸하. 내 날은 연기같이 싹 사라져버리고 만다. 내 뼈가 숯같이 닿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다 같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다. 그렇게 내가 대단한 것 같이 살아도 인생은 뭐냐? 안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와 같고? 풀과 같은 거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영광은 뭐와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잠깐 핀 꽃같이 폈다가 시들어버리고 마른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거다. 인생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성경에 보니까 인생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다, 안개다, 들의 풀이다. 아니면 내 영광스럽고 잘난 척하는 거 들의 꽃과 같다. 잠깐 화사하게 보여도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은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무거운 짐 지지 마라. 나그네들이 웬 짐을 그렇게 많이 지고 가냐? 가볍게 가라, 가볍게 가라. 저도 미국에 이게 집회나 딴 데 갈 때면 최대한 가볍게 가려고 그래요. 국내는 물론 책 같은 거 갖고 가고 하니까 좀 무겁게 갑니다만은 외국에 갈 때는 최대한 안 갖고 가려고. 하여튼 얼마든지 핸디캐리 하나만 딱 갖고 가 싶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그런데도 어떻게 또 가다 뭐 몇 주간 사는데도 그냥 옷이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꼭 뭐 이렇게 가방 하나에다가 꼭 두 개를 갖고 가게 되는데 물론 큰 가방이면 되는데 조그만 가방 하나 갖고 가니까. 근데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 또 어떤 분이 그래. 요거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 미국에 가면. 요거 하나면 혼자 왔는데 됐죠 뭐. 인생은 가볍게 다녀야 돼. 나그네는.
어떤 사람은 여행 간다 그러면은 한 달을 싼다네. 한 달을 어마어마하게 싸. 어떤 사람은 또 여행 가면 그 나라 음식 먹으면 된대. 세상에 김치까지 다 가방에다 넣어 가지고 그게 발효돼 가지고 터져 가지고 또 옷이란 옷은 다 김치에 쩔어. 그 옷을 김치로 먹으려고 그랬나 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거기 가서 뭐 먹어야 되는데 그거 입맛 안 맞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김도 많이 가지고 가고 그냥 요즘엔 저 깡통으로 좀 많이 돼서 깻잎도 많이 가져가고 그래.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 때문에 아주 못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전에 일본에 우리 교인들 목자들 여행 갔잖아요. 연락 가는데 거기 네덜란드 그 모형으로 된 그 호텔이잖아요. 미국에 이제 일본에서 제일 비싼 호텔이거든 그게. 그 호텔에 갔는데 그 호텔에 가서 절대 라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면 꼭 먹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여행사 직원이 나중에 가서 목사님 내 교회 때문에 아주 얼마나 혼났는지 몰란다고. 방에서 언제쯤에 라면을 삶아 먹었는지. 냄새가 쩔어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잠깐 체류하다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갈 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땅을 안 산 거야. 그래서 뭐냐, 나는 나그네다. 난 나그네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이제 땅을 팔라고 그랬어요. 팔라고. 자 보십시다. 두 번째 가서 창세기 2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지도자로 존경받는 사람이야. 여기 있는 헷 족속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냥 어디든지 몇 자리 좋은데 쓰세요. 그냥 공짜로 드릴 테니까 쓰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이 그냥 거저 그냥 이 몇 자리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땡큐 베리마치 아유 고마워요 감사해요 할 텐데 여기 4절에 다시 보니까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도 아브라함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을 하잖아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내가 어디 가든지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뭐가 다른 게 있다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만. 아멘 좀 씩씩하게 해봐.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로 4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다 같이 계속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 하심을 봤다?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네. 그렇게 아멘해가지고는 되던 일도 막혀. 다시 한번 해볼 참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하는 일이 만사형통이에요. 남들은 안 된다, 못 된다, 죽겠다 하는데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일을 더 맡겨주는 거야. 당신이 맡으면 더 잘 되겠어. 그러니 요셉 씨, 당신이 우리 가정의 가정 총리가 되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소유를 다 맡아서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다. 우리가 그걸 봤다. 근데 요셉도 똑같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디발의 주인이 보고 그가 맡겨진 일은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강화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강화에 조그만 교회예요. 뭐 이렇게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지만은 그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식당을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렇게 돌아서 바닷가 해변가 이렇게 있는 데인데 고집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고집 하나만 딱 있는데 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자기네 식당 안에까지 물이 들어온대. 1년에 몇 번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살이 때는.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그곳에 그 물이 첨벙첨벙 할 때를 제일 행복해하고 그 많이 들어온다네. 근데 희한한 거는 거기에 뭐 광고도 잘하, 내가 봐도요, 그냥 우리끼리만 얘기하세요, 그 주방에서 일하는 그 집사님 얼굴을 보면 안 먹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면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조금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 마세요. 그렇게 여러 번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했대.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남편도 아내도 시동생 아내도 나는 어쩜 그렇게 똑같았지. 생기기는 잘 생겼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게 그렇게 되니까 야, 이건 내가 그래서 두 번 안 오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와요. 그래서 저분들이 저런다는 거야. 근데 또 웃기는 거는 얼마나 정리정돈을 안 했는지 보름 전에 집이 불나가지고 다 탔대. 이쪽은 횟집이고 그 뒷채가 가지고 지금 그 보험을 들어놔서 그 계산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어디가 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래. 근데 타겠습니다. 이야, 그렇게 나무들을 쌓아놓고 거기다 화목을 떼는 집인데 그걸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내가 봐도 진짜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장사가 안 되겠어. 근데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온다는 거야. 간판도 안 보여.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서 된다는 거야. 나는 괜히 그 말을 했지 뭐예요. 어저께 오는데 뭘 이렇게 박스 하나를 줘. 뭐냐 그랬더니 그냥 갖고 가래. 집에 와보니까 이것만은 거짓말하면 이것만은 생선을 말린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잡아서 말린 거래. 내가 괜히 그랬어. 괜히.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데,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외모 보지 않고 사람을 동원해서 장사가 잘 되지 않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해족속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아브라함은 첫째로 성실한 사람이었잖아요. 아주 성실한 사람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늘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아마 이방인들도 그냥 아브라함 착한 사람이네, 아주 훌륭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삽니다,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땅도 사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죽고 나니까 땅이 필요해서 그 땅을 달라고, 팔라고 아주 공손히 절을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 나라에서도 성실하게 잘 사니까 해족속이 그냥 아무 때나 장례 치르세요, 아무 데나 묻어도 뭐라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7절부터 볼게요. 7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리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밥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다 같이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구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야,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했냐면, 자, 아무데나 그냥 써, 내가 무덤을 줄 테니까 아무데나 써. 그래서 아무데나 무덤을 쓰면 그 땅은 헷족속의 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보니까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명당자리야. 그런 점 나중에 처음에는 줬다가 나중에 좀 옮겨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조속변인데 아침 마음 먹은 거고 저녁 마음 먹은 게 다른 건데, 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내가 줄 테니까 그걸 나한테 팔아서 그 매장지가 내 소유가 되게 해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소유가 되게 해달라. 그랬더니 12절 13절에 아 10절 11절에 보니까 10절 13절 시작.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이제 에브론의 그 헷족속의 에브론의 그 땅 막벨라 구를 사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거 아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다 같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죠?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세요. 다 내어드릴 테니까 거기다 장사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절을 했어요. 머리를 숙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르질 않아 아브라함이. 나 같으면 낼름 받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절대 그렇게 안 해. 자 보실까요? 12절부터 시작.
몸을 굽히고 절했다 그 말이야.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 끝까지 거저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내 소유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해쪽 속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땅을 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해쪽 속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런 거 간 거예요. 갔는데 이 땅이 바로 어느 땅이냐? 여호와 이레의 땅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이 땅을 내게 달라. 굉장히 넓은 땅. 밭하고 나무하고 굴까지도 내게 다 팔아라 그 말이야. 그랬더니 창세기 2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 같이.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시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땅값이 얼마요? 이걸 값으로 미기면 땅 은 400세겔이요. 그러나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아무데 묻으세요. 이게 벌써 이 에브론이 해쪽 속이 주인인 에브론이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은 400세겔이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러니까 요 아주 아주 덤탱이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24장 22절로 25절에 보면요 다윗이 아리우나 타장 마장을 이제 사잖아요. 근데 그때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7만 명을 쳐 죽인다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리우나 타장 마당을 사러 올라가요. 근데 그걸 사러 올라갔는데 그 마당이 상당히 넓은 거를 얼마에 샀냐면 은 50세겔에 샀어요. 은 50세겔에. 근데 여기는요 굉장히 요지 중에 요지의 땅입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요지의 땅인데 이 중요한 땅도 얼마? 50세겔에 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 이 산지를 얼마에 팔겠다고? 은 400세겔. 엄청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아나돗 땅을 살 때, 아나돗 땅을 살 때 그게 얼마냐면 그 넓은 땅을 70세겔에 샀어요. 은 70세겔에. 그런데 이 산악지 땅 이거를 지금 400세겔에 살라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않아. 16절부터 볼게요. 16절 창세기 23장 1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서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뭐했다? 확정됐다. 등기를 했어. 이제 소유권이 완전히 누구에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넘어왔다. 다 같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 이 땅이 누구께 됐어요? 여러분 이게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땅에 누가 묻힌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묻혔어요. 이삭이 묻혔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묻혔어요. 이 땅이. 여러분 이 땅이 어느 땅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이에요. 이 땅을 누구 보고 사게 한 거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 땅을 갖지 않았어. 만약에 자기가 많은 걸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이 적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돈도 많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사라가 죽은 뒤에 뭘 했냐면 땅을 팔아라. 여러분 이때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끝이지만 하나님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을 이미 하나님이 누구 때 이걸 마련하게 하는 거냐? 아브라함 때 마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흉년 들어서 고센 땅으로 가잖아요. 고센 땅으로 가서 얼마 동안 애굽에 사냐면 400년을 산다고요. 거기서 400년을 살다가 200만의 인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 우리가 볼 때는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뺏는 것 같지만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사버리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인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부터 이미 400년 미래를 바라보고 일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금 당장 이거다 이거다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땅을 사라.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은금을 풍성하게 준 거예요. 앞으로 너희 후손을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이 너희의 민족의 땅이 될 거다. 어찌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 땅을 다 뺏었구나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미 아브라함 때 이 땅을 산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었던 거예요. 이게 사라가 죽은 후에 은근히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내 아내를 장사 지내게 하라. 장사 지내게 하라. 장사 지내려고 땅을 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까요? 이 동네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하네. 반감이 있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많이 줬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적과 꿀이 흐르는 어마어마한 땅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내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는요 엄청난 대가가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 엄청난 희생의 피의 대가 생명값까지 지불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대충대충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우리가 눈물도 있어야 되고 땀도 있어야 되고 희생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 없이 땀 없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천국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도 아무나 씁니까?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열심히야? 아니야, 적당하게 믿지. 왜 잠도 안 자고 밤늦게까지 교회 가서 기도하느라고 저래? 뭐 교회 가면 월급 주나? 왜 가서 주방에서 일어내라고 저렇게 했어? 뭐 때문에 교회 가서 청소하고 수고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이 없이 대가가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그 후손들 400년 뒤에 차지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를 깎지도 아니하고 다 지불하고 그 땅을 산 거죠. 이것이 무슨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런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다 하지 못한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 군림하고 대접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더 눈물 흘리는 것이고 땀 흘리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23장의 이 말씀처럼 헤브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야, 이제 왜 사라가 죽었는데 그제서 땅을 사게 했을까? 왜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대가를 주고 이 땅을 조금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땅을 샀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건 이때를 위해서 부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억울한 누명 간통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의 모든 인생은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기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고 꿈을 해몽해주고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끝났다 싶었는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 힘은 감당할 수 없어. 난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기 시작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복도 줄 것이고 물건의 복도 줄 것이고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잖아요. 몸부림을 치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를 15년을 연장시키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더 눈물을 흘리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십시오. 내가 그만큼 더 아픔과 희생과 눈물을 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불평하기 전에 더 희생하리라, 더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리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뇌물공세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형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는 끝났구나 해서 집안 식구 다 야복강 다 건너가게 하고 모든 재산도 다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은 살리게 하고 자기만이라도 이제 형님이 그렇게 마음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서 잡혀서 죽으리라는 각오죠. 이제는 자포자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천사와 싸워 씨름하면서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내게 축복해 주세요. 놀라운 거는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그때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야곱을 딱 만나는 순간에 형의 마음이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고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증오의 마음이 사라지면서 야곱의 얼굴을 보니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네. 야곱아 얼마나 고생했냐 통곡을 하고 우는데 그때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면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의 얼굴이 분노와 증오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면 그런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다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동생을 다 받아주는 그 얼굴, 그 얼굴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났다 싶었는데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니 그것이 바로 헷 족속의 땅을 산 거죠. 가나안 땅을 산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큰 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결론 냅니다. 내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고 절망 중에 낙심하고 있으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네.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비싸게 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과 희생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아주 좋은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금년에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나는 끝났습니다. 다시 나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18년도를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그 사라가 죽은 그 사건 하나가 23장 한 장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나안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는 내가 창세기 23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이 금년에는 창세기 23장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